오늘은 판토 지그 가운데 판토 트리머를 이제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판토 트리머 이렇게 기본형이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기본형이 이렇게 틸팅이 안 되는 요게 베이직이고요. 요건 틸팅형인데 자, 그래서 테스트는 틸팅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라우터를 트리머를 고정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0점 교정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공 테스트를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통 판토 트리머에 사용하는, 트리머는 막기다 0700C입니다. 막기다 0700C 맞죠? 막기다 RT0700C. 왜 이걸 사용하느냐 하면, 요게 지금 원통형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트리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정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끼우죠. 끼우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간섭이 안 되는 위치에 그리고 들었을 때 이쪽으로도 안 되는 위치에 딱이 상태에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보니까 이걸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한 대를 하고 나면 그리고 코드가 간섭이 안 되는 위치에 잘 됐습니다. 이 자체가 스프링처럼 텐션이 있기 때문에 쬐어넣기만 하면 그뭐 풀릴 일은 가능하면 최대한 바짝 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콜렛은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콜렛이 여기 들어있는 콜렛이 몇 밀리짜리 들어있나 하니까 여기는 기본으로 6mm가 들어있어요. 6mm 콜렛을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드리는 게 6mm 콜렛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가능하면 굵은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막기다 0700C 트리머는 보면 요 자체 8mm 콜렛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용하고 있는 6mm 콜렛 대신에 8mm 콜렛을 채워줍니다. 8mm 콜렛이 밸런스 불량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테스트를 해보시고, 진동이 많다 싶으면, 콜렛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트리머를 함께 구매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은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진동이 없는 콜렛으로 테스트를 해서 보내드리는데, 만일에 받으셔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진동이 많다. 그러면, 콜렛을 한번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보면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샹크가 8이죠. 이것도 샹크가 8인데, 요거는 8mm 스파이드 비트. 직경이 8mm. 요거는 직경이 12mm. 그래서 이렇게 깎을 때 보면 이걸로 깎는 것보다는 이걸로 깎는 것이 훨씬 빠르게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요걸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샹크는 8이고, 앞에 직경은 10이고, 초경 스파이럴입니다. 날짱은 40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모든 비트들은 보면 최소한 2cm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좀 짧으면 좀 길게 내더라도 가능하면 끝까지는 넣지 말고 끝까지 가면 또 이렇게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끝에서 덜 들어가는 정도로. 많이 들어갔죠. 한 3cm 들어갔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스패너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원래 마키다 트리머에서 제공하는 트리머를 해가지고 꽉 조아줘요. 척 잠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돌려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가끔 깜빡깜빡 하실 때 보면 내가 이거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다가 누가 말 시키면은 전구도 말고 해가지고 나중에 돌리면
덜 잠긴 상태로 이렇게 회전하면 위험할 수 있게 되거든. 뭐 일자 비트는 괜찮은데 큰 비트일수록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리머는 보면 여기 보면 온오프 스위치가 있죠. 항상 오프, 제로, 1, 온 이렇게. 그리고 속도는 가능하면 최대한 저속에서부터 고속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일단은 놓고요. 오프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를 연결합니다. 코드는 여기다 연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프된 상태에서 코드에 전원을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비트가 이 앞쪽에 안 닿은 상태, 뒤로 충분히 밀려난 상태에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콜렛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까 콜렛이 약간 진동이 있어요. 가능하면 콜렛이 진동이 없는 콜렛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출고될 때 6mm는 진동이 있는 경우는 잘 없는데 8mm 콜렛은 진동이 있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진동이 없는 콜렛을 사용해야 가공을 할 때도 좀 안정적으로 사용해요. 제일 먼저 테스트할 것은 지금 이제 8mm 콜렛으로 교환했을 때이 8mm 콜렛이 진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봐야 되겠죠. 컷. 자, 지금 방금 콜렛을 또 다른 걸로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진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진동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진동이 없는 콜렛으로 교환해가지고, 뭐 이게 자체 제품이 나올 때 콜렛이 불량이 있는 경우에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증거 영상을 같이 보내주면 막기다 이런 데서는 무상으로 교체해 줄 거예요.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이제 비트의 진동 테스트를 할 때, 아, 참, 제가 이게 비트를 하지 말고 센터링 비트를 할걸 그랬네. 어차피 또 이렇게 연속 진동을 하려면 센터링 비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콜렛이 진동이 이제 좀 적은 콜렛이다. 자, 일단은 조심하시고요. 또 비트날은 이 초경이기 때문에 충격이 안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달아야 되고요. 나중에 가공을 할 때도 보화가 예를 들어 진동이 많이 생기면 보화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이 콜렛이 8mm 콜렛으로 교환했을 때 진동이 없는 콜렛으로 꼭 사용해줘야 된다. 자, 그
자, 여기 0점을 맞추고 센터를 교정하고 하려면 요 비트가 필요합니다. 요 비트는 가공용이 아닙니다. 센터링 비트로 그래서 딱 절반을 나눠 놓은 비트고 3급 8에 절반이 나뉘어진 센터링 비트예요. 가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공용 비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체결 하고는 쪼여줍니다. 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부품들이 많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찾기 쉬운 데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 다음에 쓰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됐으면 이거는 이제 여기가 센터라는 거예요, 센터.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하면, 자, 예를 들면, 그리고 이렇게 좀더 올라와야 되겠죠? 이걸 풉니다. 이 풀면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올려 끝을 딱 맞춰요. 그러고 나서 뒤로 못 물려 들어가도록 스토퍼를, 후진 스토퍼를 잠가 놓습니다. 요게 전진 스토퍼, 후진 스토퍼. 그 뒤로 못 가게 하는, 앞으로 못 가게 하는. 지금 이제 후진 스토퍼를 잠가놨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 높이가 또 여기 지금 이제 여기는 레이저로 센터 라인을 끊었죠. 요걸 중간선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센터링 그 템플릿도 요 뒤에 보면 검이 있는데 그두 검이 딱 일치되도록 해서 이걸 고정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 센터링 브라켓에 또 위치를 맞춰야 되거든요. 아까 보니까 딱 밀었을 때 그게 살짝 끝이 탁 걸리죠. 그러면 이것은 일단 여는 겁니다. 열어가지고 떠 있는 부분을 여기 지금 끝에 밀착이 되어 있잖아요. 양쪽이 다 밀착되게 된다 한 상태에서 뒤에 요 고무 와셔가 들어있기 때문에 3개만 고정시켜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안 움직이거든요. 100%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완벽하게 교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밀착이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요 정반 높이에 붙여진 상태가 센터링 브라켓의 높이하고 이렇게 일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가 센터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 위치에 맞춰서 선을 꺼야 돼요. 선을 꺾는데 그러면 요 지금 이미 얘가 비트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미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마킹 나이프로 딱 끝에 이렇게 점을 딱 맞춰 놓습니다. 맞추고 난 다음에 뒤로 물리고는 이걸로 이렇게 딱 펴고 난 다음에 껐는데 전체를 다 껐지 마시고 요 조금만 끄시면 돼요. 다끌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스크래치가 나 있는 상태가 여기가 센터 라인이잖아요. 센터 라인에 맞출 때도 마킹 나이프 날을 잘 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딱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직각재가 딱 걸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한몇 번만 걸어주면 이제 요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 수직으로는 요 정반 높이와 요 높이가 맞췄는데 이제 한 가지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요 템플릿을 고정시키는 베이스의 센터 라인과 정반에 센터를 표시를 해줘요. 요거는 원래 출고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기계가 이제 움직이면서 내가 도착했을 때 내가 요렇게 하는 거예요. 마킹 나이프로. 자, 그러면, 자, 이제 0점도 잡혔고, 센터 라인도 맞춰줬다 이거죠. 요거 센터니까 거의 정확하게 맞겠죠, 그죠? 그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좌우를 맞춰야 되거든요. 끝에 맞았다 보면 다시 후진 스토퍼를 해가지고 뒤로 못 물러가게 한 다음에, 이제 센터에 관련된, 센터링 그 템플릿에 관련된 거는 다 썼기 때문에 빼줍니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영적 교정 할 때면서는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은 거. 빼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까지 갔을 때 동일하게 요 선의 중간 라인이 여기 끝까지 왔을 때가 영적으로 상태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봅니다. 그러고 나서 요 끼워봐요. 6mm니까 6mm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보면 좌우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조금 올라와 있고, 절로 갈수록 조금 내려가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또, 이거 아까 영점에 맞춰놨는데, 요 중간선 기준이고, 이제 좌우를 또 이제 맞추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뭘 맞춘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일로 갔을 때는 조금 내려와 있고, 일로 올 때는 조금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쪽은 올려주고, 이쪽은 낮춰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 요 모든 나사들이 교정이 가능하게 돼. 지금 세개안 된다놨어요. 춤을 추고 그랬더니 일부러 훌륭하게 좀. 왜냐, 한번 교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공장에서 교정을 해서 나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교정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기계가 0점이 흐트러졌을 때 내가 손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터득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또 풀어주는 거죠. 풀고, 약간 이게 좀 더, 조금 더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얹혀지도록.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저쪽으로 가가지고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자, 0점이 맞다는 거죠. 이쪽부터 먼저 맞춥시다. 그러면 얘를 고정을 시키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풀어놨기 때문에 다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쪽 끝에 왔을 때 이것도 깎아 내립니다. 깎아 내린 상태에서 얘가 지금 끝에 걸리잖아요. 걸린 상태에서 이걸 또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들리러 왔네. 완전히 밀착된 상태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나 저기나 똑같이 끝이 빈틈이 없이 밀착이 된 상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갔을 때도 밀착. 안 해야 되겠죠. 이제 됐습니다. 그럼 처음보다 이게 훨씬 이제 정확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밀착된 상태에서 이제 좌우를 다시 세개꽉 잠가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고정을 시키면서 딱 고정이 중요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세개 고정을 시켜. 요것만 하면은 이제 거의 정확하거든요. 요게 중요하겠죠. 이거를 모르고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교정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다 고정이 됐습니다. 지금 옆에 것도 각도가
그 대체로 보면 우리가 기계적인 유기기 생각보다 크죠. 여기 뚜뚜름합니다. 요거는 지금 요만큼 나오는데, 요만큼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움직였을 때 필요한 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끝에 데일랑 말랑 해가지고 보증 시킨 다음에 자 요도 지금 요 높이가 동일하게 맞춘다는 거죠. 아까는 요 부분이 좀 올라왔는데 지금 거의 다 맞거든요. 그래서 요게 균이라면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으로 작업 편차는 거의 없습니다. 공룡 출구 때부터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꼼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걸 풀어가면서 또 이것까지 다 맞춰줄 수도 있겠죠, 그죠? 좌우로 틀어지는. 근데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거의 이렇게 편차 없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정반 높이와 이영점 교정이 됐고, 좌우 편차는 요거를 조절해가지고 센터링 브라켓하고 같이 셋대로 맞췄습니다. 요게 끝나야만 이게 템플릿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정확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영점 교정하는 것을 여기까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